확실한가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지금 저와 함께 입학 마스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카운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사실 숫자만 세는 강사는 앵무새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만 세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주의사항을 여러 개 딱 적어놨더니 네다섯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하고 한 주의사항, 둘하고 두 번째 주의사항, 셋하고 세 번째 주의사항, 아니면 내가 딱 봤는데 아직 체형적인 눈 스캔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동작할 때 불편해 보이는 부위를 딱 티칭으로 찝어주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로 시작하려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저는 지금도 차에 이렇게 핸드폰에 입하마스터 뭐 해부학이라든지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강의를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거나 제가 좀 더 복습하고 싶은 내용들? 진짜 몇 번 듣고 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제 뇌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신기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회원들에게 집에서 복습하라고 지도하시나요? 네. 저는 숙제 스트레칭이랑 숙제 동작을 꼭 내줘요. 그 이유는 저랑 운동을 하면 여러분 3시간 되면 몸은 리셋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떨어져 있을 때 더 잘 해주셔야지 몸이 많이 예뻐져요 이러면 회원님들이 그러면 집에 가서 저 뭐예요? 뭐 민지님은 지금 목이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안목을 좀 늘려주고 좀 이렇게 뒤통수랑 등을 벽에 대고 있는 것만 하셔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셔요. 내가 내준 숙제만 잘해도 당신들의 동작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이 느끼게 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개인 레슨 시작하는 게 너무 걱정이에요. 개인 레슨 팁이나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개인 레슨 팁은 무조건 소통하라예요. 소통하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룹 레슨을 많이 하다가 넘어온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레슨을 1대1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가 말을 너무 많이 해. 1대1 할 때는 강사는 말을 더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분의 움직임을 더 관찰하는 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오히려 피드백을 들어요. 동작 지금 한 10개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건 아직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걸 좀 낮춰볼게요. 지금은 어떠셨어요? 지금은 좀 자극이 와. 그럼 이 동작으로 좀 당분간 진행하시다가 이 동작까지 해보실게요. 그래서 목표 동작을 설정을 해주시고 점점 올라가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룹 수업 때 한 분 잡아줄 때 다른 회원님들은 어떻게 케어해주는 게 좋을까요? 한 분 잡아줄 때 다른 분들을 쳐다보면서 티칭 큐잉을 하셔야죠. 내가 이분을 잡아준다고 해서 시선까지 여기로 와버리면 만약에 6대1 그룹 수업일 경우에는 한 명 잡아주는 동안 다섯 명이 멍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정확히 만족을 못 시키고 나머지 다섯 분도 확실하게 만족을 못 시키는 좀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분 외에 다른 분 이제 성함을 좀 알면 성함을 불러가면서 민지님 지금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브릿지 하는데 골반 그렇게 틀어지면 안 되시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잡아주고 있지만 당신들을 다 보고 있어요 라는 관심을 모두에게 심어주셔야 돼요. 티칭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티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들은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진심으로 그 대상자를 케어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 뭐 저 사람이 지금 전문가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케어해주고 있구나. 참 사람 마음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한테 컴플레인을 걸진 않으셨어요. 만약에 좀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까지도 제가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랑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분들한테 너무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케어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목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여러분들 장기간 롱런 하시려면 목이 제일 중요해요. 체력은 너무 좋아. 막 에너진 넘쳐.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수업하기 너무 힘들겠죠. 만약에 목이 좀 무리해서 쓰이신다 그러면 좀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발성을 잠깐 한 달이라도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성 학원도 추천을 드립니다. 필라테스 샵에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좋은 조건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좀 배울 게 많은 곳이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대를 꽂는 거지. 빨대를 꽂아서 내가 필요한 건 엑기스만 뽑으시면 돼요. 뭐 사적으로 나를 뭐 비아냥거리는 말들 막 이런 거는 일단 둘째로 밀어두시고 딱 내가 뽑을 것만 뽑으세요. 그게 더 현명한 대처 방법 같아요. 기존 신규 봐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모두에게 사랑받는 강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이제 피드백을 받는 강사가 되시려면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 보세요. 레벨 1, 2, 3를 짜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대상자에 맞게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동작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베리에이션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서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저랑 소통하고 오늘 이제 편히 주무시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